먹고 있습니다. 충주. 충주에 볼 일이 있어서 충주를 가고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시속 8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충주 가는 길에 도로 주변에 단풍이 이쁘길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쪽은 강원도지. 강원도에서 충청도. 저쪽 강원도 산 위에보다는 단풍이 덜이지. 이쪽으로 확실히 덜합니다. 벌써 저쪽에 평창 쪽에는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여긴 아직 색도 물이 덜 들어가지고 파랗습니다. 그전처럼 가을 날씨가 하늘이 파랗지가 않네. 요즘은 차로다가 운전 연습도 할 수 있겠어? 너무 크지 않아? 그때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 너무 크지 않아? 크긴 하지. 아 근데 그때 시켜달라고 할 때 그때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날 좀 시켜주지. 시간이 없어. 그것도 그렇긴 했지. 진짜 뭐, 다 까먹어가지고. 아니 뭐 까먹을 게 뭐 있어. 오토. 아니 돈 내고 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틱 면허요? 오토 면허요? 오토? 네? 이거 오토? 자동 미죠? 자동이지 않을까? 너 뭐로 땄냐고? 나 이종보통. 이종보통? 이종보통인데 그 스틱 면허가 있고 이게 이때매죠. 오토 면허가 있고. 그런 거 없었는데? 스틱이랑 그래? 뭐 이런 너 어떤 걸로 했어? 기아 이렇게 넣는 걸로 했어? 아니면 이런 걸로 했어? 이런 걸로 했지. 그럼 자동 오토 면허야.
스팅 못해요. 이거는 해. 요즘은 다 뭐 오토매틱이니까.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충원대로, 중원대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16.7km 앞 목행 사거리까지의 직진입니다. 19년도 했다. 몇년 된겨? 21년도에 땄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따고 나서 면접을 바로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쓰기 전에 면허학원에 가서 돈을 내면 그냥 연수를 해줘. 연수. 이미 땄는데 이거 연습만. 연수. 그래서 그걸 하고 다시 또 운전을 한다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아씨 돈 아까워. 근데 그것도 돈 내야. 나 낼 때도 면허증 딸 때도 80만원 많이 나오 많은 거로 나오지. 얼마만 두 마? 아유 얼마인데 얘 조금만 망했지. 손바닥 그래? 많이 망해 아직 몇 마리 안 돼. 2만 원. 몇 마리야? 응. 2만 원이야. 비싸게. 너무 비싸다. 아빠가 잡아서 팔아도 되겠는데? 너무 비싸. 거기 자리 있는 거 아니지? 아빠도 팔 수 있지. 집에 있는 거 가져가서 팔아. 그렇지. 가긴. 고추 같은 거 우리 키우잖아. 고추 깻잎 상추 이런 거 팔지 않나? 아니 키우잖아. 뭐야 그 저기.
안주치고는 다른 안주에 비해서 엄청 비싼 거지. 아 그러니까 뭐 2만 원이야 치킨 한 마리 값. 아유. 아니 뭐지 근데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빠도 잡아서 팔아. 에이 거기. 잡을 수 있는. 아 맛있겠다 근데. 근데 가 보니까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없어. 이제 못 잡나 봐. 아 저 서리 와서 죽었나 봐. 아 그래? 근데 그 불법 아니야? 먹으면? 아니야 이건 불법 아니야. 이거 불법. 나영이 그거 먹지 말라고. 나영이가 옆 옆에도 못 오게 해서 벌레 먹는다. 나영이나 싫어하지. 나는 옛날부터 잘 먹었는데. 그래? 또 뭐 있어? 우리 가면 참에. 아이 다슬기 살라고 하는데 다슬기도 안 나와 오늘. 왜? 추워가지고 안 나와. 떠내리 가고 그래갖고 올해는 잡는 사람들이 그전에 엄청 팔로 많이 나왔는데. 다슬기? 우리가 혼자. 잡아서 팔아.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900m. 좀 추워야겠다. 이 새끼들 이거 뭐지 뽑아놓은 그 샷을 쓰나 봐.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버려야 되는데 됐을 때.